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박사입니다. 오늘 복장 자체가 낚시꾼이 아니죠. 약간 여름휴가 온 이 복장은 맞습니다. 여름휴가를 왔습니다. 제주도로. 제주도 여름휴가 시즌 하면 뭐냐, 한치, 갈치 두 가지인데 오늘은 낚시꾼이 아닌 약간 뭐 생활낚시 하러 온 회사원의 느낌으로 왔습니다. 가실까요? 슝. 아, 더 덥다. 일부러 좀 작게 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뒤에 와서 이렇게 접히니까 여기보단 여기에 히트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고, 오모리그가 됩니다. 팡 쳤어. 짱. 삭 치면 이렇게 톡 치면서 싹 올랐다가 싹 폴링할 때 바이트. 폴링 액션이에요 주로 오모리그는. 물론 샤크리 할 때 따라오는 애들도 있겠지. 알 수 없죠. 오늘 사용할 채비는 요 스키드 원 라이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기존에 이제 많이 쓰는 요즈리 제품보다 많이 작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삼봉 할 때는 이걸 항상 썼었는데, 아 좀 작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게 나왔더라고요. 협찬 안 해줬습니다. 가격표가 붙어있죠? 내 돈 주고 샀습니다. 아무튼 요 컬러도 되게 많고 좀 작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제품 한번 기회 되시면 F마켓 가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제주 바로 앞바다예요. 한치. 한치는 참 뭐랄까, 나에게 유일하게 내가 즐기는 두 종류 게임인데, 게임 피싱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 생활 낚시죠. 뭔가 이 한치에 대해서 막 조회를 깊게 들어가서 막 잘하고 싶어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날이 더워지면은 아 한치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1년에 한두 번 딱 옵니다. 그래서 생미끼 낚시를 합니다. 학꽁치죠. 학꽁치를 사용해서 하는데, 학꽁치는 실제로 술안주입니다. 맛있어요. 맛있는 미끼고. 요걸 이제 크기를 맞춰서 잘라서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잘라는 그 상태 그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에 불려서 쓰기도 해요. 저는 자유입니다. 크게 조항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은 좀 입질이 없는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려서 쓰진 않아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써봤어요. 지치포, 디포리, 고등어 산채로 했어가지고 써보고, 갈치도 잘라서 써보고. 생미끼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지속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미끼는 넣는 즉시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오래 두면 둘수록 반응이 안 좋고, 얘는 시간 한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유효 시간이 그렇게 좀 다른 것 같고, 나머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낚시를 해볼 겁니다. 풍 띄운다. 풍 띄우는 거 찍어줘. 이제 제주도 한치 낚시는 물풍을 띄워서 낚시하는데, 물 흐름에 이제 마치 낙하산처럼 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름에 맞춰서 배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바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치 낚시의 특성상 여러 명이 낚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 명이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물풍이 필수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큰 물풍을 쓰고, 저 물풍이 잘 안 펴지면은 막 줄이 좌우로 막 꼬입니다. 배가 돌기 때문에. 저 물풍을 잘 피는 것도 그 낚싯배를 잘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풍을 띄우고 나면은 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채비를 하거나 낚시 준비를 합니다. 여기 지금 로드는 3웨어 682 이카메탈 때입니다. 이카메탈 전용 때고, 약간 7:3 액션이고, 한치가 이제 이렇게 막 물이 꼴랑꼴랑 해도 이 액션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카메탈 전용 때를 들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한치는 전용 때 써야 된다. 두 종류는 전용 때 써야 돼요. 무조건. 낮한치는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거치해 놓고 나머지 채비들 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잡은 것들은 회를 떠서 먹는다. 자, 하고서 바닥을 찍으면은 오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싹 들어서 내려주는 액션이 있고, 착착착 하고서 스테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액션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봉돌에 1m 줄이 달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봉돌을 치면서 이게 어떻게 날릴지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 액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오, 감도 엄청 좋네. 오, 감도가 엄청 좋아. 약간 적응만 하면 많이 잡을 것 같은데? 로드가 확실히 전용대가 좋나요? 어, 확실히 좋네. 내가 타이라바떼로 요즘 했었는데 전용대가 확실히 좋다. 다르다, 느낌이. 다른 사람 채비만 아니면 좋겠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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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스팅하자마자 짜잔. 일단 아주 이쁜 한치입니다. 딱! 먹기 좋은. 먹기 좋은 사이즈. 한치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잽싸게 이런 바구니에 넣어서 착! 어창에 넣으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이따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심해한다. 아? 보이시죠?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끊어줌으로써 애들이 싱싱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짠 넣어놓으면은 이제 이런 요 통 위에다가 물이 안 닿게끔 넣어놓으면은 제일 베스트. 짠. 봤냐고. 넣자마자 잡았어, 넣자마자. 아, 근데 확실히 이거는 이카메탈 682 MH대거든요? 약간 헷갈리지 않네요, 입질이. 명확하게 한치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치 입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약간 감동했어 지금. 어, 굉장히 좋네. 참돔 로드로 했잖아요, 참에어로. 그게 아니고 이카메탈 대가 없어. JS 이카메탈 재고가 없어요. 한치가 진짜 인기가 좋다는 걸 내가 안 게 재고가 없더라고. 원래 재고를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촬영한다고 그러면. 재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 아, 이 끝보기도 되게 좋게 딱 잘 돼 있고. 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무게감에 맞춰서 봉돌만 달았을 때 이 무게감만큼의 이 로드들의 부하가 딱 전해지다가 그 이상의 무게가 딱 전달됐을 때 그 감이 다르거든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놀이니까 바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이 한치가 3번 같은 걸 이걸 물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어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럼 로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펴지겠지? 초릴 때는? 그것도 입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달라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아, 로드가 좋네. 이거 확실히. 많이 한쪽 방향으로 날리자, 한쪽 방향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날려. 들어갈게요. 아, 엄청 날리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날리냐 안 날리냐 막 묻는 게 이게 지금 줄들이 사선으로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못하시면 뽕도 차라리 아예 높은 거 쓰는 게 낫겠네요. 무조건. 무조건 높은 거 쓰는 게 낫고. 개인적으로 뽕도를 몇 호까지 갖고 온 걸 주시나요? 40호 들고 오세요, 40호. 영흥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서남해에서 40호로 찍을 수 있는 바다들은 40호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호 이상 필요로 하면은 약간 안 되는 날이에요. 40호를 썼는데 날려. 그럼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딥으로 가거나 뭐 100m 이상의 수심을 가거나 조류가 엄청 센 곳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40호까지면 거의 모든 바다가 공략 가능해요. 일부 제외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인천 선상 낚시 100호치스거든요. 수심 20m인데. 그거는 모두가 통일해야 돼. 다 100호치를 쓰고 있는데 한 명은 10호치를 써. 무조건 날릴 거 아니야. 다운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배 자체가 인원이 엄청 많이 타요. 일반적인 낚싯배 한 3, 4배를 타기 때문에 그거는 모두가 엉키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40호, 30호, 20호 3개 준비하면 아마 거의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오, 한 120m 날려서 잡았어. 어. 와, 진짜 100m. 그렇지, 적응이 안 되네. 얕은 수심하다가. 어우, 무거워. 드랙이 일정하게 나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세게 하면은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씨. 어, 이쁘다. 아, 예쁘죠. 이게 바로 제주도 한치입니다. 진짜 이쁘다. 촉수라고 착 덮쳤다가 싹 들었을 때 이렇게 걸렸겠죠, 아마? 보면은 진짜 색깔이 이쁩니다. 와. 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이 녀석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잡느냐도 좋지만 사실 여름 밤바다 보면서 이렇게 한두 마리만 잡아도 되게 올 한 해 여름을 내가 맞았구나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직접 구운 거. 오, 합이다. 난 뭐 이거 하나 먹었어. 하나. 그리고 김. 김이 진짜 맛있답니다. 종마탕 굴림. 아니, 약간 아웃백 스테이크랑 비슷한데? 진짜 맛있어. 바로 한치의 묘미. 한치 낚시를 하러 오면은 낚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풍경도 보고 이렇게 즐기는 낚시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